인천 지하철 2호선이 개통 1년을 맞았습니다. 개통 초기엔 잦은 사고로 사고 처리란 오명까지 붙었었죠. 하지만 안정화에 접어들면서 하루 평균 15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서구 검단에서 남동구 운현동을 잇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지난해 7월 개통 초기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고 급기야 탈선 사고를 훈련으로 조작하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호된 질타는 약이 됐습니다. 인천 지하철은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로 예전에는 가려면 부평을 거쳐서 갔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인천시청에서 바로 갈아타니까 완전 편하죠. 한 10분, 20분? 실제로 2호선 이용객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2호선은 개통 90일 만에 이용객이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까지 누적 이용객은 4,661만 명에 달합니다. 다음 달 중순쯤 누적 이용객 5천만 명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인천교통공사는 개통 1주년을 맞아 교통안전 선포식을 열고 안전운행을 다짐했습니다. 많은 안정화를 이뤘고 시민들께서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서 저희들은 시민들께 보다 더 나은 서비스와 안전과 편안함을 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통 2년차에 접어드는 2호선은 이제 증차가 유력합니다. 현재 열차 한 편성당 개차 2량이 붙어다니지만 4량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개정 투입도 추가적인 투입도 가능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증차 문제를 더 검토를 해서 다가올 수에 빠르게 대비했으면 합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을 4량 구조로 바꾸려면 약 1,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